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선거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입니다. 요즘 유세차에는 LED 전광판이 필수입니다. 대부분 100인치 크기 고화질로 18대 총선부터 보편화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차량을 타고 선체로 이동하며 유세해왔는데 더 이상 움직이는 차량 위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이 쉴 새 없이 나오는 LED 전광판이 충분히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보이스보다는 비주얼이 강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주얼의 강점을 두다 보니까 각 당의 정강정책의 홍보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유력 정당에서는 금전적으로 거의 보존이 다 나오니까 거의 다 뭐 99.9%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인 트럭을 활용한 선거 유세차는 갈수록 진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없어 현수막을 걸고 차량 배터리를 연결해 음향을 틀고 다녀서 고장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배터리에서 발전기로 장비가 좋아졌지만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선거 유세 음향보다 더 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수막이 시트지로, 단순 음향 장비는 영상 음향 장비로 바뀌었습니다. LED 영상판을 올렸다 내릴 수도 있고 현장 인터뷰 생중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정책적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마 연설 대담 차량은 계속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다 그러면 아마 조금씩 진화되는 게 LED로 전면을 다 싸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 유세 차량.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